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계좌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이체 제한이 걸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계좌의 이체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KB스타뱅킹 앱을 실행을 한후 이체 제한이 걸려져 있는 통장에 이체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로그인하기 위해 지문 센서에 지문을 스캔합니다.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메뉴를 이동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어 입력하겠습니다. 장기로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 안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밑에 있는 네, 해제할게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 선택 항목에 있는 선택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나오면 해제할 계좌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완료 클릭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이 해제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이체 제한을 해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